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시면요. 우리가 요약집을 좀 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이 요약집 정리를 잘 하면요. 우리가 개정된 부분을 여기다 다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딱그 보면 109페이지죠? 요 정리만 잘해도 여러분이 그 이제 띄는 문제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100% 커버가 뭐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80~90%는 뭐 이렇게 또 개정된 것들은 또 잡히니까 그렇게 좀 대비를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요약집을 좀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오늘은 지금 이제 페이지가 140페이지예요. 140페이지고 문제집이요. 그 다음에 75번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현열하고 이렇게 잡열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시에서 현열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잡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열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현열인데, 현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속 온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는 상승을 하죠. 변하죠. 그런데 상태는 변해요, 안 변해요? 물로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안 변하죠. 잡열을 보면, 잡열은 어때요? 온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는. 온도는 일정하죠. 그리고 상태는 어때요? 상태는 변하죠. 온도는,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박스를 한번 봐보실까요? 박스를 보시면 무엇은 물질의 온도는 변화시키는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온순환 방해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열이죠. 현열. 현열은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 잡열은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증기난 방해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잡열은 상태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온도는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현열 잡열을 이렇게 써놓으면 맞고요. 76번을 보시면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신축 공동주택의 기계환기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계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요약집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요약 부분에서 여러분이 요약집을 좀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건축 기계 설비로 세대 내두개 이상의 실외 바깥 공기로 공급할 경우에는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로 한 환기량의 합계죠. 각 실의 합계를 합해서 그 이상이 되도록 환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맞고요. 2번을 보시면 세대의 환기량 조정을 위하여 환기 설비의 전격 풍량을 최소, 최대, 그리고 중간이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랬는데 2단계 또는 그 이하로 해서 틀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죠. 기계 환기의 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체에 설치하고, 바깥 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계 환기 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의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 체증계 및 공기 배출 체계는 기계환기 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77번을 보시면 급탕 설비에서 급탕 배관의 설계 및 시공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상향 공급 방법에서는 급탕 수평 주간의 선상향 구별을 하고 반탕 그 복귀관은 선하향 구배로 한다. 맞죠? 하향식 공급 방법에서는 급탕관도 선하, 다 선하향이죠? 반탕관도 선하향 구배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탕은 선상향이라고 표현을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이중금속 배관제 접속 시에는
전식 방지 이음새를 사용한다. 전식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이온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질에 그게 이제 관이 부딪히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음새를 사용한다. 배관의 신축이음 종류에는 스위블형, 슬리브형, 벨로스형 등이 있다. 맞고요. 수술 배신이니까. 수평관의 지름을 축소할 경우에는 편심 리두서를 사용한다. 리두서가 이렇게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78번요. 수 배관 방식의 하나인 역환수 방식의 목적과 유사한 것은 그랬으니까 유량을 일정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버스 리턴 방식. 리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장점 뭐래? 유량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유량을 일정하게 배분을 해서 계속 그 배관의 길이를 똑같게 함으로써 유량이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방식의 원리예요. 그러면 유량을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78번을 보시면 정류량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환수 방식이 뒤로 돌려서 배관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는 거니까 요거고 유량을 일정하게 하는 것은 정류량하고 똑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류량 별부 요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79번요. 공조 설비의 냉온수 공급관과 한수관의 양측 압력을 동시에 감지하여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용도의 밸브는 그러니까 한수관의 양측의 압력 그러니까 측의 압력을 동시에 감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의 차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차압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압 조절 밸브 이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압 조절 밸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압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양측의 압력을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서 동시에 감지해서 압력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밸브는 차압 조절 밸브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눈치만 빠르면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서 그 답을 유추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80번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의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계환기 설비하고 자연환기하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자연환기보다는 기계환기가 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 공급 체계 및 공기 배출기에는 기계환기 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2번을 보시면요. 세대의 환기 조절량을 위해서 환기 설비의 전격 풍량을 2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건 3단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환기 설비를 3단계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저, 중간, 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단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81번 보시면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하는 배연 설비 구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갤러리 창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여기서 갤러리 창이 이렇게 열리면서 바람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난 계단 쪽으로 우리가 연기가 나가지 않도록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화재 난 쪽으로. 그게 이제 배연 설비인데 이거를 보시면 옳지 않은 걸 붙고 있어요. 배연구 및 배연 풍도는 불연 재료로 할 거. 불연 재료로 해야 되겠죠. 화재에서 쓰는 건데. 이 항을 보시면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할 것. 열리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인이 그냥 가서 밖에서 이렇게 이 갤러리 요걸 이렇게 잡아다닌다고 그래서, 당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연동이 돼서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면 작동을 해야죠. 화재 시에 누가 그걸 작동을 별도로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비행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유지할 것 맞습니다. 비행구는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행기를 설치할 것. 비행구가 외기와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행기를 설치할 것. 비행구에 설치하는 수동 개방장치 또는 자동 개방장치, 열 감지 또는 연기 감지기 등에 의한 것을 말한다.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랬습니다. 자, 82번을 보시면요. 300세대의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환기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의 그 아파트는 우리가 환기가 돼야 되잖아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간당 우리가 환기 횟수는, 환기 횟수는 우리가 0.5회 이상이 돼야 되죠. 이건 얼마 시간당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번을 보시면 기계환기 설비의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는 환기 설비에 의한 최저항 공기 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최적 풍량을 실내 총 최적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간당 이게 환기 횟수라는 것은 시간당 이게 환기 되는 총액에 그 아래 총 최적 그 환기실의 총 최적분의 이렇게 환기량이죠. 이게 환기 횟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환기 설비는 바깥의 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 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의 완충 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4번을 보시면 하나의 기계환기 설비로 세대 내 2개 이상의 실내에 바깥 공기로 공급할 경우 필요 환기는 그 총 최적이 가장 큰 실에 필요한 환기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아니죠. 그 두 개의 실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83번을 보시면요. 바닥 면적이 100제곱방미터이고 천장고가 4m인 전기실의 발열량이 12kW일 때 실내의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 횟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킬로와트잖아요. 킬로와트가 이게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 있고 킬로와트로 얼마인가 부하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게 킬로와트가 킬로그램보다 차이가 이제 3600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 55번 그 정도에서 풀어봤죠. 56번, 57번.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3600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만 킬로와트가 이제 속에 들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봐라. 그러면 이렇게 분자 쪽에 3600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킬로와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빨리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시간 내 계산이 빨리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기 전기실의 발열량이 12kW일 때 실내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당 환기 횟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당 환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죠. 환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푸는 문제를 좀 어려워하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환기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총 최적분의 환기량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이렇게 환기량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환기량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바닥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닥면적이 100제곱몇방미터래요. 이 바닥면적이 100제곱몇방미터야. 그러고 여기에서 높이가 얼마래요? 높이가 4m래요. 그래서 4m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얼마냐? 4m. 그럼 여기에서 총 체적은 얼마예요? 우리가 400이죠? 400, 이렇게. 그러니까 총 체적이 얼마야? 400인데 지금 환기량은 모르겠어요. 그럼 환기량을 어떻게 구하나요? 환기량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환기량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기의 중량 곱하기 공기의 비열 곱하기 뭐예요? 공기의 정합 비열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실내외 차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비중 곱하기 여기는 또 뭐예요? 그럼 비열이죠? 우리가 이제 공기의 정합 비열.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예요? 여기는 차죠. 그러니까 차니까 우리가 극기하고 외기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실내 공기하고 차.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발열량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열량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이제 이산화탄소량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제실에. 그러니까 이 발열량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다 맞춰 넣으면 돼요, 이제.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실내 체적은 구해놨잖아요. 그럼 환기량이죠. 환기량은 발열량이 얼마예요? 12죠. 여기가 발열량이 12래요. 발열량이 12야. 그리고 12kW고 그 다음에 공기의 중량이 얼마래요? 거기 보면 공기의 중량이 1.2kg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 비중량이 1.2야. 정합비열은 1.0이래요, 공기에. 그 정합비열. 그런데 우리 책처럼 이렇게 이제 그 프리를 써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런데 공기의 비중량이 그 비열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자기 생각대로 0.24 그러니까 원래 책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 문제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의 정합비열이 얼마래요? 이렇게 그 원래대로 하면 값이 틀려지니까 짜투리가 틀려지니까 여기다 다 적어줬어요. 틀리지 않게. 그래서 1.0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차를 보면 차는 어떻게 돼요? 지금 실내 온도 마이너스 극기 온도 하면 되겠죠. 실내 온도는 얼마래요? 그러면 30도. 극기 온도는 얼마래요? 20도. 그러면 여기가 30도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될 거 다 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킬로와트야. 이거를 환산해 주려면 3600을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킬로와트가 본문 중에 들어가 있고 킬로와트로 물어보면 이게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서 3600이 들어가면 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그 킬로와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환산을 시키려면 이제 이건 어떻게 분자로 3600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킬로 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환산이 돼요. 그러면 3600 여기 들어가면 딱 돼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곱하면 얼마?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0이니까 그대로 10이고 여기는 1.2이니까 곱하면 12가 나오죠. 여기가 이 아래가 총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죠. 12가 나와요. 그러면 봐보세요. 12하고 12하고 약분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에 남는 것은 환기량 3600만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환기량이 3600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총 체적은 얼마예요? 400이잖아요. 40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가 나와요? 49, 36. 그러니까 9가 나와야 맞죠. 그러면 9.0. 딱 나왔잖아요. 딱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면 짜투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공기의 정합비열을 사용을 해서 그대로 공기 비중량하고 넣으면 딱 떨어지게 9가 딱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풀으시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풀면은 좀 못 믿겠다. 그러면 또 84번이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더 풀어보기로 해요. 그러면 84번 가로 10m, 세로 20m, 천장이 5m인 기계실에서 기계의 발열량이 40kW일 때 필요 최소한의 환기 횟수는 이렇게 환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환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환기 횟수를 물어보는 게 똑같죠, 지금. 그러면 환기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로가 10m, 세로가 20m, 천장이 5m. 그러면 그러면 가로가 지금 얼마죠? 가로가 10m 가로가 여기가 10m, 여기가 20m, 천장이 5m래요, 높이가. 그러면 5m면, 여기 오면 200에다가 5, 20, 그러면 1000이네요. 1000, 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총체적이. 이제 1000으로 딱 나왔잖아요, 1000. 총체적이 1000이에요, 1000. 1000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봐봐요. 지금 그리고 실내 설정 온도가 28도, 외기 온도가 18도.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28도하고 18도잖아요. 그러면 28도래요. 여기가 28도하고 18도. 그러면 공기의 정합 비율을 이렇게 보면 되죠. 공기 비중량이 얼마예요? 공기의 그 비중이 1.1이잖아요. 1.2. 똑같네요. 공기의 비열이 1.0. 똑같네요. 그러면 공기의 비중이 1.2, 공기의 정합 비열이 1.0. 똑같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10으로 하면 여기가 또 12가 나오네. 12가 그대로. 그리고 여기를 보면 발열량을 보죠. 그럼 발열량은 얼마? 기계 발열량은 40kW래요. 그 와트가 여기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와트로 물어본 게 아니라 와트가 있으니까 와트에다 3600을 구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얼마라고요? 40. 여기가 40. 40이니까 40만 이렇게 딱 넣어주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여기가 10이 그대로 우리가 이제 12가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11호 3600을 나누면 여기가 3이 되고 2가 되니까 여기가 3이 되나요? 300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3, 4, 12. 그래서 1200. 그래서 이걸 나누면 1000으로 나누면 이렇게 12000인가요? 그러면 그거 12000인가요? 그럼 12000에서 1000으로 나누면 12. 그래서 12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여기 아래 식으로 막 하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공비차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암기할 때는 공비차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급탕량 급탕 부하를 할 때는 뭐 했어요? 이렇게 비급차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급비차 이렇게 돼. 요 순서대로 이렇게 맞게 가려면 급탕량 얘가 우리가 공기 비열 그리고 온도차 분해 이렇게 3600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공비차 그리고 발열량 이렇게 해서 쭉 뽑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12회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 85번을 한번 보시죠. 85번이요. 그러면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의 설비, 환기설비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쓰시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설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기계연기라든지 이거는 다 그 100세대 이상이에요. 86번을 보시면요.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 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 설비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부엌이나 이제 욕실 등에서 화장실에서 배기 설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대 안에 배기통에는 자동 역류 방지 댐퍼라는 게 있어요.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자동 역류 방지 댐퍼를 여러분이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렵죠. 그때 당시에 어려웠어요. 지금 이제 기출이 돼서 여러분이 많이 봐서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사업법령상 용어를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 군의 배전반 설비를 설명하고 있어요. 수전 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는 이렇게 한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지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LBS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가 뭐 TR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압기가 있고 여기 자가 발전 설비가 있고 이 변압기로 이렇게 오겠죠. 오면 이제 변압기에서 변환을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전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전반이 있고 여기가 이제 배전 설비 이렇게 수전 설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배전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군의 기기 여기에서 뭐 이제 조명등이라든지 콘센트라든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 그럼 우리가 군의 배전 설비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주관식에서 우리가 여기가 여기에서부터 이 배전반에서부터 이 기구 전까지 예? 기구까지를 우리가 뭐 무슨 설비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군의 배전 설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험이 한 번 나왔다고 그래서 이 안 나오냐 계속 나와요. 이 전기의 그 정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험에 묻고 있으니까 잘 숙지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요약집에 96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99페이지. 99페이지, 그리고 9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98페이지 아래에서부터, 99페이지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전기설비는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거의 커버가 좀 돼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푸는 문제를 좀 봤고요. 다음에 이제 88페이지를 보시죠. 아파트에서 환기설비가 설치되는 실의 명칭들이다. 이 중에 압력을 중심으로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요구되는 실내 압력의 특성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보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계식 환기 설비가 기계식 환기 설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종 설비가 있고 2종 설비가 있고 3종 설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1종 설비는 우리가 이제 그 송풍기도 있고 배풍기도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출하는 송풍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들어오는 극기 쪽에 이제 송풍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길 때는 어떻게 써요? 2, 송, 3배였잖아요. 3배. 그러니까
여기 보면 2종은 어떻게 됐어요? 송풍기만 있는 거고 우리가 3종은 배풍기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배풍기만 있는 것이 집에서 내보내기만 하는 그런 송풍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화장실이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부엌이 있죠. 이런 데들 지금 그럼 같은 데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욕실이 있죠. 욕실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욕실, 주방 이런 데에서는 다 이렇게 3종 설비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게 뭐냐? 그러면 기역리엔 디귿.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89번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거냐면 외기 도입량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상 상태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외기 도입량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외기 도입을 얼마 정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외기 도입을 하는 게 이 환기량이잖아요. 이 환기량을 얼마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환기량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진 게 이제 여기에서 제실자가 5명이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0.024가 되고 그 다음 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이고 인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즉시 실 전체에 일정하게 확산하며 틈새 바람은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프리에서 인당 필요 환기량을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농도 차가 있죠. 차. 요 차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량.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요. 지금 1인당 환기량, 1인당 인당 환기량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차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는 얼마예요? 여기에서 차가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외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이에요. 그럼 1000 마이너스 400이죠. 그러면 여기가 600이에요. 남는 게 600이죠? 600은 우리가 그 ppm이라고 그랬어요. ppm은 얼마 분의? 100만 분의 우리가 600하고 똑같죠. 600.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모에서 분자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100만원을 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여기에다 이렇게 딱 찍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0. 우리가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0.02 3개 들어가면 되네. 02. 하나, 둘, 3개. 그래서 여기가 0. 하나, 둘, 셋, 그리고 6 이렇게 되면 돼요. 분해 이제 이렇게 가면 되죠. 이제 위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위에는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니까 0.024잖아요. 0.024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환기량이 얼마 나오니까 0.024를 하면 환기량이 40이 나와요. 40. 40이 나오면 이게 지금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에서 환기량이 40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러면 40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인당 환기량이 얼마냐? 그랬더니 40이에요. 40. 그런데 지금 여기 제실에 몇 명이 있냐? 그랬더니 5명이 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5명을 곱해주면 되잖아. 1인당 필요한 게 40이고 거기에 있는 인원이 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4, 5, 20. 그래서 200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그 정답이 200제곱 몇 다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3승 몇 달에 3제곱 몇 달을 우리가 시간당 필요하겠죠. 요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구하면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90번을 보시면요. 전기사업 법령상 전압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육 철저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류가 있고 자 우선 조합은 어떻게 됐어요? 교류 직류가 이렇게 있고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고 조합은 우리가 얼마? 600. 600 우리가 이제 그 이하가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만. 그리고 직류는 750이 이렇게 됐었죠. 750 볼트 600 750 볼트.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고압이 있고 이제 그 초고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거는 7000 초과였어요. 7000 초과. 그래서 7000 초과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는 7000 이하부터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교류 같은 것은 600 이상, 직류 같은 것은 750 이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 있죠. 특고압. 특고압이 있으니까 특고압은 여기서 이중 고압이란 교류 600볼트를 초과하고 여기가 이제 이하니까 여기가 이하하고 여기도 이하. 여기는 초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00볼트 초과 그리고 7000 750볼트 초과 그리고 7000 이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교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600에 700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91번을 한번 보시죠. 91번을 보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사업법령상 전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서 공동주택의 전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봐보세요. 수용가에서 설치하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몇 년마다 몇 개월 이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년마다 2월 전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을 우리가 설치를 했다. 그러면 3년마다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2개월 전후로. 그러니까 설치한 이 3년 기간에 여기가 와서 2개월 전후로 우리가 요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용가에서 예비설비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92번을 92번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쉬시죠.